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대부분의 업종과 섹터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경기 민간주, 철강, 조선, 석유화학, 건설, 정유주들 오늘 일제히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어떤 종목 확인해 볼지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최근 화장품을 비롯해 소비주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나서 오늘은 한 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네.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성장주냐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야기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리고 이제 컨택주냐 언택주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뭐 결국 이 백신 접종률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컨택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좋은 혹은 굉장히 다른 결과값을 좀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이 화장품주 안에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네.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아직 많이 안 움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 위주로 저는 봤을 때 향후 많이 움직일 만한 종목군들을 지금 위치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정의 깊이가 좀 깊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으로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가지고 온 것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를 하는 기업들보다 중국 혹은 미국 현지에서 이 판매가 가능한 기업들이 매출이 당연히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상장되어 있는 잉글 우드랩이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서 판매고를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다른 화장품주들보다 더 빨리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런 데에 비해서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아직 움직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순환매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안전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적극적으로 저는 충분히 이번에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시는 것도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제 화장품주를 이야기드렸지만 항공이라든지 면세 이쪽도 체크의 대상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소비주들 전반적으로 그렇죠.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셀트리온의 실적이 좀 나와서 체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 영업이익은 55%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주가는 좀 하락세를 보였죠. 북미 시장 점유율이 점점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 이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셀트리온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호실적을 오늘 주가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셀트리온도 주가의 상승세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선관님? 네, 일단 뭐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뿐만 아니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의 깊이가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죠. 이제 내일 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에 굉장히 호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과 외국인, 특히 이제 기관의 수급인 것 같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매수한 물량이 있어서 매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기관은 그동안에도 매도를 계속해서 해왔던 주체이기 때문에 네. 언제 매수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기관 투자자분들도 매수로 전환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삼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실적으로 증명을 해준 만큼 주가율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어제도 이 시간에 저희가 점검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뭐 좋은 기업입니다. 네. 뭐 좋은 기업이고 기술력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주가라고 하는 것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모두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매수가 들어오면 올라갈 것이고 지금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투자 심리보다는 아 이제 따상도 가지 못했으니까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다라고 투자자분들이 좀 굉장히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또 밀렸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에는 움직이긴 했어요. 네. 초반에는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뭐 지수 여파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지금 당장 뭐 단기적인 흐름을
노려보면서 트레이딩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아니면 상장한 날의 고가를 돌파할 때 그때 매수를 해봐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SKI 테크놀로지는 안전이 아니라 주의? 네, 지금 위치에서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요. 트레이딩 그렇죠.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타이밍은 조금은 더 지나고 봐야 되겠다라는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너무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그렇죠. 좀 판단을 해주셨습니다.